네, 보금뉴스의 김동욱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 같이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하는 이야기를 한 두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줄어드는 이유를 한국에서부터 들어오는 그 유입 이민과 줄어서 교인들이 줄어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분석은, 이 판단은 대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들어왔지 않으면 교인들 수가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정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민 교인 수가 줄어듭니다. 왜입니까? 현재 교회에 다니고 있는 교인들이 어떤 이유가 됐건 교회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줄어드는 겁니다. 어쩌면 유입, 이입, 이민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하는 그런 분석은 목사님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금은 좀 제가 좀 번색적으로 표현하면 비겁한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럼 교인들이 왜 떠나갑니까? 잘 다니는 교인들이 왜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 번쯤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또 하나는 전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전도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고 있는 뉴저지에 가장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조를 짜서 매일 공원에 나갑니다.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가장 큰 교회, 성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교인들이 정말 없다던 작은 교회 성도님들, 목사님들을 어떤 이벤트 삼아서 1년에 한두 번 나가서 전도지 돌리는 것 외에 전도를 위한 특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